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헤라 에센셜 누드밤.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리뉴얼해서 재탄생하긴 했지만 컬러감도 훨씬 더 다양해지면서 색감도 변화가 있고요. 워낙 보습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입술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최대 30시간 정도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주일 정도를 벌써 발라봤는데 촉촉함이 계속 묻어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컬러는 이렇게 기본 색감입니다. 발라볼게요. 기본 지금 화장 파운데이션만 살짝 10개 발랐거든요. 제 입술 자체가 색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볼륨감이나 이런 것도 좀 없는 편이라서 항상 입술은 좀 생기있게 촉촉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안 해도 선크림만 발랐고 그냥 립크림만 발랐는데도 훨씬 더 생기있어 보이죠. 발랐는데 색깔 보이시나요? 광택감 장난 아니죠? 발랐을 때 촉촉함이 내부에는 촉촉함이 입술 안에 스며들고요. 겉에는 자연스러운 광택감과 발색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색감이 진하지 않아서 거의 투명하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바른 색깔 봄 후리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영롱하게 맑은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요 느낌이 바로 헤라 센슈얼 누드밤의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작은 센슈얼 누드밤 112호 같은 색깔이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174호 뮤트 핑크. 이것도 제가 살짝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말린 로즈 컬러 이런 느낌이 나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컬러감이 있어서 컬러감도 되게 잘 올라오면서 보습감도 정말 촉촉해요. 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거는 이제 외출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뮤즈 핑크인데 장미 색감이 조금 있네요. 짜잔, 정말 투명하죠? 이거는 그 말대로 립밤이면서 학생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센슈얼 누드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앞으로 저도 이 제품 사용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